그 저기 국내 소식 들으셨겠지만 어제 전격적으로 윤석열 육성이 담겨 있는 그 녹취록이 공개되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거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변 대표님 보실 때는? 아, 이 명태균 사건이 좀 빙빙 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 분명하게 윤석열의 육성으로 자기가 김영선을 해줬다. 그렇죠. 근데 좀 당이 많이 많다. 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공천 개입은 이제 뭐 거의 뭐 확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예, 팩트체크를 남았을 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니, 대통령이 뭐 공천하도 못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요. 네.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여당 공천 관여한 거다 알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을 시작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아, 박근혜 때, 그죠? 박근혜 때,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해왔죠, 암묵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거를 예. 박근혜 때 징역 3년을 직접 구형을 했던 게 윤석열 본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의견만 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뭐 사전에 이제 박근혜 관련해서 이 법원 판결문을 제가 이미 다 조사를 아, 했는데, 예. 박근혜는 윤석열이 한 것보다 훨씬 덜 개입했습니다. 윤석열이 한 것처럼. 왜냐하면 아, 그래요? 윤석열은 그냥 특정인을 꽂았잖아요, 특정인을. 그렇지. 근데 박근혜가 처벌받은 사례는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미리 받아보고, 미리 받아본 다음에, 그 당시 박근혜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진박 논쟁이 들어갔었다고요. 누가 맞아요. 진박이냐,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 최경환이 막 티키 다니면서 진박 손들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 그렇겠다는 얘기 뭡니까? 그렇겠다는 얘기는 윤석열처럼 밀실에서 꽂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밀실에서 꽂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이른바 진박 이 정치 신인들이 이겨야 되니까, 박근혜가 현기환 정부 속에게, 이 사람들에게 경선 이길 수 있도록 노하우를 좀 전수해줘라, 이런 말을 한 거고, 네. 결국 나중에 최경환이 접힌 거 아니겠어요?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니, 박근혜도 그냥 밀실에서 찍었으면 되는 거지. 경선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박근혜를 민주주의의 파괴라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은, 아니, 원래 경선도 없이 그냥 낙하산 찍은 거 아닙니까? 그 박근혜 간 거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 보수 세력이, 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박근혜는 왜 유죄를 받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윤석열의 그 마지막 핵심 지지층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네요. 실제로 조중동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조간은 못 봤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조중동은 일단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조중동과 일반 네. 지금 윤석열 보수 지지층이 약간 입장이 다른데, 네. 현재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개중에 태극기 단체 중에 전광훈이 하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저도 참여한 바 있었던 국본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태극기 운동 단체. 국뽕, 국본, 예, 네, 국본은 지금 뭐 이권으로 해서 완전히 윤석열 퇴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보수, 범보수의 강한 태극기 노선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네,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퇴진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와서 활동할 정도로 지금 거기에. 그리고 조중동은 이제 이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은 없는데, 네. 조중동의 관점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이거 과연 임기 채울 수 있겠느냐, 뭔가 명태균, 김건희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사설을 내고 있죠. 와. 근데 조중동에서 김건희 계속해서 버리라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안 버리고 있는 거. 그렇죠. 못 버리는 예. 거지, 못 버리는 거. 못 버릴, 굉장히 뭐, 김건희가 대주주고 윤석열이 그렇지. 바지라는 게다 드러났대. 명태균 말대로 맞아요. 장님 무사 위에 김건희가 타 있으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건다 드러난 거고. 네. 그럼 조중동은 이제 김건희만 잘라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럼 그렇지. 윤석열까지 통째로 드러낼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변 대표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굉장히 요동칠 것 같거든요. 슬슬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주말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보는데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이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 같습니까? 이걸 저는 갖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요,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과 반대했던 세력의 입장이 계속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웃기게 되는 게, 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빨리 김건희를 정리하고 가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네. 박근혜 탄핵을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이 김건희를 지키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어찌 보면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낸 공천 개입 문제가 벌어지니까, 네. 이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동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굉장히 저는 윤상현 의원의 지금 이 포지션이 좀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윤상현?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 김건희를 지켜야 한다는 쪽이 있었었는데, 네. 윤상현이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네. 한마디로 박근혜도 저걸로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어쨌든 불법 공천 개입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얘기는 탄핵 사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 사례가 되니까. 윤석열도 이미 법적 탄핵 사례가 걸려버린 겁니다. 딴 것들은 막 아. 뒤에서 덮고만 은폐하고 그랬는데, 네. 이건 그냥 걸린 거잖아요, 벌써 이제 탄핵 그렇지, 그렇지. 사유가. 아.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탄핵에 대비를 하자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탄핵 사유가 걸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탄핵할 게 없다고 떠들었다고,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맞아요. 근데 탄핵을 준비하자는 얘기는 탄핵 사유가 걸렸기 때문에 이걸 뭉쳐서 버텨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거냐는, 이 윤상현 의원은 지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내가 오늘 워딩을 아,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그걸로 박근혜가 탄핵 당했는데, 왜 윤석열은 어떻게 버티겠냐. 만약에 야당이 계속 박근혜 가지고 물고 늘었을 때,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이 사례가 있으니까 탄핵해갖고 올라가도 헌재도 이거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거는 뭐, 징역 2년짜리 그거 나오고, 그 당시에 이 법원 판결문 전문이 네.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법원 판결문 이전에 공소장에다가 윤석열이가 쓴 거를 법원이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가 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게 아마 네. 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윤석열 탄핵의 핵심은 보수를 돌려세우는 건데, 네. 이 사안은 보수가 돌아서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 된 거죠. 홍준표 지사도 이제 완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탄핵에 뭐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홍준표 씨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강력하게 탄핵을 디펜스했는데, 지금 네. 홍준표랑 윤상현이 뉘앙스가 바뀌었다는 게, 이제는 탄핵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까지 간 거죠. 아. 네, 탄핵이 들어왔을 때 막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또 유보 상태지만은, 네. 충분히 탄핵 사유는 걸렸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한동훈이. 아니, 윤상현하고 홍준표가 탄핵을 대비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오늘 한동훈은 네. 모르겠다 그랬어요, 뭔지 모르겠다고. 모르겠다고. 이게 지금 한동훈이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결정적인 것만 나타나면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은 이미 윤석열과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죠. 박근혜를 잡아 넣을 때그 공소장을 윤석열과 아, 한동훈이 같이 썼잖아요. 같이 썼네. 맞네요. 같이 썼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 따지면 한동훈은 윤석열 탄핵하자고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범죄자들끼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더 이상 이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네. 선수를 잘못 내보낸 거죠. 그 김건희를 정리하려고 한동훈 내보냈는데, 이건 한동훈은 너무 깊이 엮여 있어서 할수 네. 없는 사람을 내려서 아마 조중동이 한동훈을 버려야 될것 같고, 그 경기일보에 저 김종국 논설위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겨레 출신이에요, 네. 이 한동훈의 한계라고 썼는데, 네. 김건희하고 전화통화한 거를 비선이라고 내보낸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네. 김건희와 카톡이 걸린 것만 330개 했습니다. 걸린 것만. 네, 안 걸린 것 따지면 만 개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기소하라고 야당이 그렇게 떠들 때, 한동훈이는 김건희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법무장관 할 때. 예.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가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두 개를 한동훈은 자기가 지금 더 깊이 개입해서 김건희가 더 어울렸는데, 네. 어떻게 한동훈이 김건희를 투입했겠냐. 이제 오늘 이 결과, 이 명태균하고 윤석열이가 이제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게 드러난 이상, 예. 한동훈은 더 역할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조중동이 한동훈을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뭐 윤상현이다, 홍준표다. 그리고
오세훈, 또 박형준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회동을 가져서 결제 해제해라.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자꾸 나타나는 거군요. 나경원도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한동훈을 견제하는 쪽에 서 있었는데, 지금 그 모였던 사람들, 오세훈, 나경원, 뭐, 박형준이 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원래 박근혜 탄핵의 주역들입니다, 사실은. 아, 그럼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 저 모임은 네.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모임들이다. 예. 네. 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야지만 자기네들이 산다. 그런 거군요. 아니, 뭐, 그리고 일단 박근혜 탄핵 사유하고 똑같이 걸렸으니까, 이걸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을 끌고 간다는 것도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근데 보수의 이 계산은 뭐냐면, 윤석열을 끌어내렸을 때 일방적으로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완충을 하느냐, 이 계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핵심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11월 달에 있을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재의결. 이게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이 11월 1일인데. 저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저는 딴걸 떠나서 조중동의 일관된 입장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100% 통과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한동훈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니고, 조중동의 지령을 보고 수석관에서 10명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중동에서 한동훈을 이제 우편배달부에서 잘라버리면, 해고하면은, 다른 이게 우편배달부 통일당으로 나타나겠네? 간다. 그냥 자기들이 사설을 그냥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구 한 명을 또뭐 대리로 세울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조중동은 선수 교체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지금 이제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지푸라기가 전쟁 같아요. 그죠? 하여튼 간에 이, 대충 뭐 예상은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파병 문제, 마치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사야.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리로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게 이제 미국 대선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 이제 네. 미국 대선 쪽에서도 이른바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산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네. 이 트럼프는 지금 빨리 정리한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네. 윤석열은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든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 이제 그리고 간 것처럼 얘기하든지 아니면 들어갈 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서 계속 그 사후에 뭐 북한군을 포로로 잡니 무슨 뭐 155mm 포탄을 쏘니 좀막 전쟁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11월 5일 미국 대선에 따라서 네. 이게 이큰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아까 이제 또 해리스가 집권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저는 계속 저런 식으로 확전을 갈 겁니다. 저런 식으로. 아이고. 반대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좀 세게 얘기했죠. 이 푸틴하고 김정은이는 내가 있었으면 전쟁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바이든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바로 정돈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해리스가 돼야지만 자기의 이제 이 전쟁 확산 이 음모를 좀 펼칠 수 있는 거고, 네. 트럼프가 되면은 윤석열 아주 위험해지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트럼프가 되니.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각축을 벌인다. 여기서 이제 이 한국에서 혼란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압도한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늘 해리스가 앞서다가 지금 동률 정도로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왜 자꾸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냐면은, 트럼프는 지금까지 대선을 두번 치를 동안에 일반 여론조사보다 4, 5%가 더 나왔습니다, 항상. 네. 그리고 그 4, 5% 더 나오는 게 대개 7개 경합주에서 더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인다고 나와요, 조금 앞서인다고. 그러면은 네. 원래부터 트럼프는 예상보다 더 나왔었는데, 그게 경합주에서는 앞서고 있으니까, 예. 이래가지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트럼프 쪽은 왜 여론조사보다 더 나오느냐?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핵심 계층이 농촌의 백인들이에요. 아, 남부 그렇죠. 농촌 백인들이 핵심 계층인데, 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이 뉴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에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고, 그거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게 샤이 트럼프군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앉아, 이 사람은 샤이 트럼프라 그러는데, 무슨 네. 샤이 트럼프라 그래가지고 뭐 부끄러워서 안 잡히는 게 아니라, 하하하. 애초에 여론조사를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트럼프하고 전체 지지율이 NS하고 동률이 나고 있거든요. 전국 지지율이. 거의. 네네네. 그럼 트럼프가 5% 먼저 나가는 이기는 건데. 특히 이제 그 힐러리와의 대결할 때 트럼프가 전국 지지율이 5%가 졌었어요. 원래. 예. 근데 이겼단 말이에요. 실제 가서는. 네. 근데 지금은 동률이라 그러면은 트럼프가 쉽게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높이 나오는 거죠. 그 변 대표님 펜실베니아 7개 경합주에서 펜실베니아 주가 제일 그 대의원 수가 많죠. 그죠? 거기가 19명으로 가장 많죠. 네, 거기가 트럼프가 이기려면 그럼 저기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죠. 네,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펜실베니아고 그 현재 오늘자 보다 보니까 네. 이 미시건 경합주 7개 중에서 트럼프가 5개를 이기면 쉽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미시건하고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앞선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 두 개를 뺀다 그랬을 때 네. 나머지보다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될 곳이 이제 조지아하고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렇죠. 예. 조지아도 꽤 돼요. 대의원수가. 이거 두 개 이기면 이제 트럼프가 이기는 건데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이 펜실베니아가 지금 박빙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조지아는 굉장히 특수한데 네. 조지아는 한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한 데입니다. 이 7개 경합주 중에서. 오. 근데 그 조지아의 한인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네. 조지아에서 트럼프가 앞서간다 이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조지아는 그 기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인 교포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돌아서면서 이게 왜냐하면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조지아는 한인의 힘으로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자, 변 대표님 근데 일본에 그 얼마 전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시바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이 사실상 패배를 했고요. 이번에 보수당이 약진했습니다. 이 문제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변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이걸 해석을 못하는데 자 기시다 이시바는 막 새롭게 오자마자 선거 치렀으니까 맞아요. 결국 기시다 내각에 대한 심판인데 네. 기시다가 바이든하고 너무 유착돼서 가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에 일본도 너무 깊이 개입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본 보수의 노선에 맞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데가 일본 보수당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보수당에서 이 시미다 위치라고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배치를 나왔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이른바 미국통이고 이른바 트럼프 전문가인데 일본에서 네. 일찌감치 일본은 기시다를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 떼라. 오. 왜 일본이 세금으로 이상한 데 싸움 걸고 있냐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 보수당의 정체성은 사실은 트럼프 노선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기시다 정권은 바이든하고 너무 유착해서 네. 지금 이제 심판을 받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네. 그동안 기시다를 따라서 으쌰으쌰 뭐 러시아하고 싸우자 했던 이 세력들이 이시바가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이시바가 반러예요, 반러.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집권해서 간다는 거는 일본의 이 대미국 관점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일본은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이 바이든하고 트럼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예.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트럼프 노선을 지지했던 일본 보수당이 네. 해석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최소한 외교를 주도하게 돼 있다. 그리고 자민당하고 일본 보수당은 원래 아베로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튀어나온 이유는 이 기시다 애들이 아베를 배신했다. 이 아베 정신을 배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베 트럼프가 걸려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어쨌든 뿌리가 같아요. 보수당하고 자민당.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세석밖에 안 되지만은 자민당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쪽수는 적은데 일본인들의 지지는 이쪽에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내 이제 이런 말 정통 보수들인데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저희 미디어워치하고 아주 가까워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그 기시다 쪽에서는 윤석열을 엄청 좋아하죠. 맞아요. 그럼요. 그 기사라인들은 왜냐면 뭐 다 퍼졌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일본에서만 60%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뭐 10%대 나오는데. 네. 근데 이 일본 보수당은 이제 전화 조갑제 대표한테 워낙 많이 얘기를 들어서 네. 윤석열이가 한국 국익을 내팽개치고 일본에 퍼졌다가 네. 한국 국민들이 당신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더 커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으로 일본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네네. 윤석열에게 아주 비판적이에요,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요. 어...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윤석열은 일단은 굉장히 위기에 몰리는데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구석은 일본에 워낙 많이 갖다 퍼졌으니까 일본이 지켜주겠지 그랬지만은 네.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의 범죄 정체를 다 알고 있는 보수당이 부각이 됐고 이 사람들이 아마 주도권을 잡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은 네. 이 기댈 곳이 없다. 아 그러네요. 일본에서는 안 된다. 예, 일본도 지금 났다. 어? 결국은. 어. 네. 그래서 11월 15일날 트럼프 승리를 누가 하느냐. 뭐 마지막 남은 변수는 크게 없죠. 어? 이제는 그 거기도 거의 뭐 양 진영 대결인데 네. 누가 더 투표자금을 많이 끌고 나오냐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싸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 거기서도 이른바 이 보수적 기독교 이제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예예 예. 이반젤리칼이라고 그러죠 네, 어. 예 이게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트럼프 주의 핵심층인데 사상 최대로 뛰었다 거기가 어, 그래요 어... 사상 최대로 뛰고 나오고 있다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뭐 무난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여기 그 미주 지역의 한인사회도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네. 원래 미주 지역의 한인사회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렇겠죠. 예 근데 뭐 여기 미주에 있는 진보 촛불의 리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일단 대한민국의 과제는 트럼프가 뭐 트럼프고 해리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인데 그렇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엔 트럼프가 낫다. 어...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진보 촛불 진영 사람들도 트럼프를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찍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변 대표님 LA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우리. 네. 일단 여기는 대선 때문에 예. 딴 이슈가 다 붙여 있어서 제가 본격적 활동을 하지 않는데 네. 일단 제가 LA 들어와서 일본 산케이의 이 해외판 영문판인 재팬 포워드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더 카톨릭의 매체인 더 퍼스티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발행하지만은 미주에서 더 많이 읽히는 이제 아시아 타임즈에 제가 기고를 했는데 전부 다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와 언론 탄압 문제를 다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미국 사회에는 많이 알려졌을 거다. 그래서 11월 5일날 대선이 끝나면은 네. 그게 아마 트럼프가 되면요. 네. 저는 이제 이 미국 언론은 물론 트럼프 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윤석열이의 범죄, 민주주의 파괴 행위, 언론 탄압 행위를 계속 보고서를 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다음 주입니다. 아,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군요.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이죠? 그죠? 예, 예. 한국 국내 시간으로 그러면 11월 6일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변 대표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예, 예, 또 말씀 다 했고요. 예, 네. 예, 예. 다 하셨습니까? 예. 자, 예.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예. 대선 끝나고 날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대선 다음 날. 아, 미 대선 끝나면은 뭐로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